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 오세현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부셔버린 달. 요즘 막 바둑이 유행하고 뭐 이세돌 알 바둑이라는 식 유행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. 바둑 잘하는 사람들은 오목도 잘하나요? 해가지고 바둑 잘하는 사람을 제가 섭외해봤습니다. 간단한 스펙을 읽어드리자면 현역은 아니지만 전 아마추어 5단 주니어 바둑협회 2등 중등부 바둑 1등 이세돌 감사의 심사원 유치부 소속 대회 3등. 그냥 태출부터 그냥 바둑돌 만지고 다닌 놈이에요 얘는. 지금은 뭐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년에 바둑 좀 날리셨던 분과 음목을 해볼 거예요. 이세돌 박상진입니다. 그냥 오목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덜 선정적이면서도 되게 상대방 기분이 나쁜 벌칙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 비계로 얼굴을 때리는 건데요. 제가 실험삼아 한번 해설위원한테 실험을 해볼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이거 한 명은 그냥 간지나게 자기가 맞았다고 하면 이미지 신신도 좋고 얼마나 좋냐. 오케이. 우리 사이가 끝날 뻔했어. 나 피맞았어, 굉장히 피. 선. 제가 흑돌이죠? 네. 저 원래 오목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. 저는 얼마나 맞아요? 생각이 중요하잖아요. 어, 이성현 선수는 지금 뭐 하시는... 잠시만. 생각 없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로 하니까. 스타트. 아까는 세계로 눈치를 못 챘지만 저는 이번에 세계로 눈치 챘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성현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. 바보예요. 이성현 선수 돌대가리 새끼인가요?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? 끝났네요. 아우 죄송합니다. 아! 네. 아우 죄송합니다. 바둑한다고 뭐 오목 잘하는 거 아니네요. 한 밀어칠게요. 하시면 됩니다. 뭐 바둑한다고 그렇게 오목에 뭐 그렇게 딱히 빛을 내는 건 아니네요. 이세돌 선수! 바보. 할게요.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. 안 배웠어? 이성현 선수 인터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이분은 바둑에서 한 수 앞을 내다보지 오목에서는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약간 브론즈 같아요. 아우 할 말이 없네. 네, 끝났고요. 이성현 선수 이겼습니다. 아, 끝나고 해서 오목 그렇게 잘 주는 건 아니네요. 너무 아프다. 진짜.